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사실 이민 간 지가 30년 됐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에 법대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면은 대학 교수나 할까 싶어가지고, 아, 교수님이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갔는데, 그 공부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300불 제가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8월 달에 KBS에서 한민족국회에서 한 시간 나왔었어요. 그 제목이 300불과 이번 남문제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소부에서 제가 LA 한인회장을 당선되고 나니까 동아일보에서 타이틀을 청소부에서 아니고 환경위원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LA는 아시다시피 100만 명이 살고 있고 미국에는 250만 명, 해외에 750만 명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저는 사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한국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내가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미국 대통령 만드는 그거를 대놓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팀을 만들고 또 해외 동포들을 많이 도와서 그 사실 미국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크다는 거. 저는 사실 어떤 경우까지 생각을 하나 하면은 이민 나가 있는 해외 동포 750만 명이 가지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그 750만 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보다 크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에서 사들인 땅만 경상남북도보다 더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미국 사람 안 들어와요.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그래서 사실 대통령 선거할 때 이회창하고 노무현 싸울 때 원정 출산. 저는 사실 원정 출산은 상당히 바랬는데요. 원정 출산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 테두리에서 가가지고 애를 놓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고, 그러면 그 천만 명을 그 저는 사실 데리고 가고 싶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인 천만 명을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스에서 LA 한인회장 남문교가 천만 명 데리고 가면은 한국은 누가 사노? 이랬는데, 근데 요새는 세계화. 세계화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문화가 저 문화되고 저 문화가 이 문화되고 그래서 천만 명이 감염되면서 미국 문화가 결국 한국 문화가 미국화가 되고 한국 문화가 미국화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을 한국 사람 만들고 그러면서 캐나다 소장을 한국 사람 만들고 그러면은 캐나다 소장 한국 사람, 미국 대통령 한국 사람, 한국 대통령 한국 사람이면은 아마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제가 지내온 과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을 잊을 수도 없고 남들도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작년에 미국 이민 간 지 29년 만에 한국 국적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나가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뉴스타 부동산에 그게 서브프라임 전에 한 2,300명을 제가 고용 창출을 했었습니다. 직업 창출도 많이 했고 고용 창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 이력서를 빌드업 시키는 그런 격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지금 한 1,000명 정도는 주고 받습니다. 네, 장학금 합산 먼저 해야겠는데요. 좋고. 장학금도 그러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 4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농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농산훈련소 하루에 한 8,000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미하지 마라. 흑인도 대통령 하는데 너 반미하면 미국 대통령 언제 만드냐? 미국 가자. 너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너가 못 가기 때문에 반미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왜 반미해? 그러고 일본 가가지고 처형 될 것 같냐? 수상 안 돼. 중국 가서 너 주석될 거 아니야? 너 중국 가서 주석된다 그러면은 끄덕끄덕 볼 거라고 내가 볼 때. 오직 세계에서 대통령 될 수 있는 데는 미국, 캐나다, 독일 뿐이야. 그 얼마나 좋은 기회냐? 제가 그 얘기를 강의를 FTA가 왜 FTA 왜 반대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미 250만 명이 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기껏해야 여기 3만 명 있는데 그 우리 안에 갇혀 미국 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테두리 안에 미국은 250만 명 풀어놨어. 그런데 무역이 1년에 500억 불 이상 되는데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학생만 13,000명이 돼요. 유학생만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FTA 반대하면 안 되지.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학교, 그러니까는 하버드나 이런 학교, 컬럼비아 이런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그 정도 되는 거는 UCLA는 그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버클리도 그 정도 돼.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학 교수가 4,000명, 5,000명 넘어요. 한국인 교수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예를 들면은 한국인을 미국 대통령 옵니다. 얼마나 좋은 수준이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강의를 400개 이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장을 준 것만 해도 한 4,000명인데요. 젊은 애들한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블로그를 한 8개를 쓰고 있고 웹사이트를 한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블로그는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명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을 5천 명이고 우리 선배님 5천 명이면은 선배님이 공유하면은 만 명. 둘이 공통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볼 때 한 9천 명.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5천 명 가입된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100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천 명, 3천 명, 2천 명, 1천 명을 봤을 때 제가 공유를 딱 글을 딱 올려갖고 공유 지금은 그건 안 써요. 공유해라 딱 하면은 트위터에서 12만 명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볼 때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니멈 50만 명 잡아도 60만 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3만 5천 개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다 이렇게 둘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카카오톡을 LA 거 2천 명, 여기 거 2천 명에서 짬빵된가 해가 한 3천 명이 넘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사귀는 게 남이 안 된다는 사실이야. 다 손님이 될 수 있고 다 미래에 하나도 내버리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은 보세요. 미국 지도가 딱 있으면은 시카고에 샌프란시스코 살자고 시애틀에 살자고 밴쿠버에 살자고 캘거리에 살자고 토론토에 살자고 제가 지금 보통이 다니는 코스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 가서 살자고 프랑스 가서 살자고 독일 가서 이틀 자고 그 다음 네덜란드 찍고 가서 찍고 룩셈부르크 살자고 그 다음 벨기에 살자고 그 다음에 이태리로 넘어와서 이틀을 자요. 이태리는 큰 데니까요. 그리고 스페인에 살자고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보스턴으로 들어와요. 거기는 거의 다 우리 지점이 다 있어요. 보스턴에 딱 들어 보스턴에서 강의하고 저녁에 찍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차 타고 뉴욕에 들어와요. 뉴욕에서 자고 필라델피아가 교육하고 찍고 어디로 가냐면은 워싱턴으로 가요. 워싱턴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차 타고 가요.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교육하고 차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틀란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제가 한국도 들어
맨날 교육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손님만 내고 지금도 들어오는 길인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리티브를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시켜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미국에, 미국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요번에 11월 9일날 또 용평 기흥시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요. 지난달에 제가 대구교육청에 가서 강의했고, 오전에 춘천 그 도청에 가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열심히 할 곳이 있으면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에 좀 더 좋은 번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제가 배치해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세요? 눈치짜고 그랬대. 팀 플레이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항상 팀 플레이어고, 우리는 뉴스타에서 행사를 하면은 한 명이 가서 팀 하면은 다 같이 뉴스타, 팀 뉴스타, 팀 뉴스타, 팀 뉴스타 세 번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니폼을 다 입고 있고, 이 넥타이도 뉴스타고, 이 핀도 뉴스타고, 여기도 뉴스타고, 우리는 전부, 요것도 뉴스타죠? 우리 전부 뉴스타뿐이 안 나고 다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혼을 내시면은 실패가요, 사실. 그래서 그 포항에 가면은 해병혼이라고 탁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는 이 얘기를, 이 본색을 컨저버티브라고 그러고, 제가 이걸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파워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색깔이 안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컨저버티브 하잖아요, 그죠? 컨저버티브 약간 이 그 뭐랄까, 지금 한나라당 색깔이죠, 그죠? 봉건적이라 하나? 네. 전통적이라 그러죠? 컨저버티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돈을 만진 사람이 따블락따블락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파워라는 색깔, 이 빨간 거 가지고 출제한 기업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LG도 빨간색. 코카콜라. 뉴스타. 그 다음에 빨간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일본 일장기로 한번 히트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올라오는 게 뭐예요? 중공이요. 빨간 색깔이 그런 의미를 끼고 있는데, 또 하나는 미국의 국기 색깔이 우리 색깔하고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국기 색깔하고 우리 색깔하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우리대로의 어떤 모노먼트 아니면은 그 멘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고 사회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한국에 뉴스타를 한 3-4천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배님들 모시고 잘 제 의사를 전달해 버리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실수를 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혹시 같이 다시 한번 사시면 힘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